자, 이 사주는 이명박 전직 대통령 사주입니다. 1942년생이고요. 현재 77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주는 거의 다 이 사주로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불명확했을 정도도 불구하고 거의 이 시간으로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통변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그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과거에만 이렇게 매달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는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같은 사람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백인들한테 핍박받으면서도 나와서 이제는 이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할 만도 한데 대국적 차원에서 다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참 훌륭하게 이끌었던 지도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추앙하고 애도하고 했던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주를 이제 통변을 하면서 제가 문득 그 만델라 대통령 생각이 난 것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이긴 하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사주를 가지고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사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내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추정을 해보자, 예측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통변을 하고자 합니다.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격은 무슨 격이 되냐면 식신격입니다. 자, 투관이 없어도 자오 모유월은 월지 자체로 격을 그대로 잡습니다. 그래서 식신격의 배다. 자, 식신격은 흔한 사주입니다. 식신격이 흔한 사주라는 개념보다 식신격 자체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격이 우리가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일단 한번 따져보고 어느 부류에 되어 있는가를 한번 좀 따져보고 그 이후에 그동안 살아왔던 이 대운의 원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신격이 성격이 되려 그러면 첫째, 재성을 용신합니다. 이때 관살이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식신격이 재성을 첫바따로 용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식신을 지켜준다, 이거, 재성이. 격은 격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이라는 격이 깨지면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이 있으면은, 든든하게 식신을 지켜줍니다. 재성이 식신을 어떻게 지켜주느냐? 식신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인성인데, 인성을 재성이 제극인으로 깨주기 때문에, 식신은 재성이 있으면 깨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신한다.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하는데 이것은 제사를 하는 개념입니다. 제사를 하는 개념은 이거는 뭐냐? 일간을 보호한다. 일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편관인데 그 편관이 들어오는 것을 식신이 막아준다.
세 번째는 양일간의 경우. 양일간의 경우는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한다. 이때는 식신과 정관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성격이에요. 그럼 떨어져 있으면 합격이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 합격은 아니지만 성격은 또 아니다. 그럼 뭐냐? 격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음일 간의 경우에는 식신이 정이 나고 합니다. 이때는 마찬가지. 식신과 정인이 월간과 시간에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월간하고 연간에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월간하고 시간에 있다는 거는 일간을 사이주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간과 시간에 붙어 있을 때 성격된다. 다섯 번째는, 갑을목 인간이, 4월, 5월, 하왕,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화가 강한 경우에, 단지 여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오미월에 태어난 데다가 또 사주 구성을 보니까 화가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중심한다. 인성이 있어도 성격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조 때문에 그래요. 조. 갑을목이 사오미월에 태어나서 화가 강하다는 것은 분목, 나무가 불탄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가 강할 수가 없어. 인성인 수가 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성이 있을 때도 식신을 깨는 인성이 있어도 성격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기식치사입니다. 식신을 버리고 살인상생하는 경우. 그래서 지지에서 격이 만들어지면 천간에 지지에서 이 사주처럼 지지에서 투간이 안 되고 투간이 안 된 경우는 천간이 인성 플러스 관살. 정관이 있어도 괜찮고 편관이 있어도 괜찮고. 투관이 된 경우는 식신 플러스 인성 플러스 관살. 자, 이럴 경우에 식신을 버렸다. 식신을 버립니다. 식신을 버려버리고 살인상식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갑을목일간이 자기 계절인 진월에 태어나가지고 천간에 병 정화가 투관되면 아주 좋은데 이 사주를 목화통명이라 한다. 자, 여덟 번째는 경신금 일간이 금의 계절인 신유수를에 태어나가지고 정간에 임계수가 투관되는 경우 이걸 갖다가 금백수춘이다. 옛날에 이럴 때는 용신이 없어도 성격이에요. 다른 용신이 없어도, 격만 있어도, 격 그 자체만 있어도 그냥 성격으로 본다. 옛날 사람들이 저런 사주들을 별호,
변호를 부추는 사주들은요, 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주들을 변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 경금, 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이때는 조가 시급합니다. 조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사를 병화, 정화, 사, 오 이런 것을 용신한다. 그렇습니다. 용신. 이때는 관살이 정관이 있어도, 정관과 식신이 서로 상충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항목에 하나라도 맞아지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다. 좋은 사주. 자, 식신격에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데, 구분에 해당이 돼요. 경신금 일간이 해작추월이니까 자월에 태어나서 조가 시급한데, 그 조용신이 사화다. 천간에 하나 더 있었으면 금상첨화인데, 사주는 사주 원국으로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사주는 아니다. 그러나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운에서 깨고 들어오면요. 사주 별로 안 좋은데 운에서 잘 맞춰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또 사주가 다소 안 좋다더라도 운에서 모든 것을 맞춰주고 들어오면 좋은 사주보다 훨씬 더 상류층으로 살아갑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사주도 좋고 운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회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아질 때 그때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유일하게 이 사화가 깨지면 안 돼요. 이 사화가 깨지면 이 사주는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서 조용신을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 어머니더라. 연지가 할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연주를 부모로 보지,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월주는 뭐냐? 월주는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다. 환경이 좋냐 안 좋냐. 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주에서는 이 어머니의 역할이 지대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환경은 어땠을까? 환경은 태어날 당시에 환경은 격을 만들어줬어요. 격을 식신격이라는 뭘 만들어? 길격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태어날 당시에서는 뭐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언제 안 좋아졌냐면 이때 안 좋아. 물론 기토도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성이 이게 식신이 정관에 투관이 됐다면 이때는 파격이거든요. 투관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 파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때도 별로 안 좋고, 해 대운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주 못 살았다고 해골옥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화는 없다 책을 썼잖아요. 자기 해골옥 비슷한 책을. 거기에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얘기를 했고, 또 굉장히 힘들게 지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토대운도 그냥 좋은 운으로 제가 보기는 어렵고요. 좋은 운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때도 대학 들어가면서, 대학을 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좀 힘들게 공부를 했고, 대학 들어가서도 또 뭐 학생운동 이런 거 해서 투옥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술대운 내려오면 여기 또 술토가 조용신을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이때
또 괜찮았을 것이다. 대발할 때가 언제부터냐? 이 병정대운, 이 사주는 생일이 늦기 때문에 오대운으로 봐도 됩니다. 제가 오를 쭉 집어놨거든요. 근데 정대운에 비로소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편관이 들어와가지고 조용신을 맞춰줬어요. 이때 이걸 용신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 비로소 이때 이제 경만이 있던 사주가 이때 성격이 됐다. 성격. 경만이 있던 사주가 성격이 되면 그때부터 대발하기 시작합니다. 대발. 그래서 30살에 이 25세부터 30살에 현대건설 이사 이때부터 직장 생활을 아마 했을 거예요. 진짜 몇 년 만에 현대건설 이사. 37세에 이때 또 병화가 돼, 정관이거든요, 정관. 정관이 와서 식신이, 금수 식신격에서는 정관이 온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때 현대건설 사장을 했어요. 현대건설 사장. 자, 을대운은 또 어떠냐? 을대운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 식신이 이게 재성운입니다, 재성. 자, 그때는 용신이 이제 이걸로 바뀌었어. 이걸로 바뀌었어. 자, 재성이 오면서 관살이 없을 것으로 바뀌었어. 없어. 관살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때 관살이 지지에 있는 건 의미가 없고요. 천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재성의 운이 들어와서 식신이 재성을 향하는 구조가 됐어. 이때도 성격 됐다. 이때 48살에 현대건설 회장을 또 합니다. 자, 갑대운이 오니까 또 갑대운이니까 이때도 역시 정제가 들어온다. 정제. 이때도 역시 이 1번 항목에 해당이 되는 성격된 사주로 들어간다. 그래서 56세에 병자년에 병자 조까지 들어오는 병자년에 종로구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때 당시에 막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종찬 씨,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 사람이 붙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뭐 선고받고 이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당선됐다. 이때 당선. 자, 그 다음에 5대원을 내놓으니까 62세에 서울시장에 당선됩니다. 이때도 역시, 이 운에. 이때도 비로소 또 지지로서 격이 성격된. 사주 원국에서는 성격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운에서 계속 이때부터 계속 성격된 사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계속 성격된 사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당선입니다. 그 다음에 69세에, 식신이 천간으로 투관되어 올라왔어요. 69세에 식신이 천간으로 투관되어 올라오면서, 이때 대통령에 또 당선입니다. 그리고, 70세부터 74세까지 이때 대통령 재임기간입니다. 대통령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때 여기도 역시 이 9번 항목에 병정 4, 5 이게 용신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77세 임수대원으로 왔어요. 임수대원으로 오니까 이때는 격이 삼관격으로 격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삼관격으로 격이 바뀌면 용신이 없으면 바뀌거든요. 용신이 없어요. 삼관격은 흉격이기 때문에 용신이 없으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때는 사회활동을 적으니까 지금 별로 그냥 연금 타고 있는데 분위기가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운에서 일단 격을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격을 파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대운에서.
그러니까 가보 을미 병신 정류 무술 기회로 간다면, 자, 일단 대운에서는 상관 경만 있는 걸로 갔는데, 세운을 훑어보니까, 세운이 들어간다. 2016, 2015, 2014, 그죠? 2017, 그죠? 세운을 훑어보니까 또 세운에서 계속 이게 재성이고, 이게는 또 관살이고 해서, 세운에서 또 어느 정도 잘 맞춰주고 오고 있어요. 세운에서 잘 맞춰주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어찌됐든 별 무리 없이 흘러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금년까지는 별 무리 없이 흘러가는데, 내년에, 자, 우리 이 학문에서 내년은 2018년 양력으로 2월 4일 이후가 실제적으로 2018년 무술년이 되는 겁니다. 무술년. 자, 그런데 내년에 일지궁하고 일지궁하고 술토하고 뭘 만드냐면 이 형사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형살. 자, 형살이라는 것은 모든 형살이 있다고 해서 다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형살이 있다고 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축술 형살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자, 지장간에 개, 신, 기가 있어요. 신, 정, 무가 있습니다. 형살은 대각선으로 형을 합니다. 형살은. 형을 하는 게 술토가 축토를 형하는 게 아니고 축토가 술토를 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형을 하느냐면, 내부적으로는 축 중에 있는 개수, 축토에 있는 이 개수가 술 중에 있는 정화를 형한다. 정 말하자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충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조건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수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강해야 돼. 축, 개수가 강해야 정화를 형언할 수 있는 거지. 개수가 약하면 정화를 형언을 못한단 말이야. 네?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환경이 자월에 태어났어. 수왕지질이야. 수왕지질에 태어났어. 수왕지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옆에 또 축토까지 있어. 그래서 이 경우는 수가 강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강한 경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을 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형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내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2018년 2월 4일 입춘 이후에 형살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 일단 검찰 조사는 받을 것이다 하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희망은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속됐다가 기해년에 잘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경자년, 신축년 이쪽으로 가면 그냥 기해년에는
대원에서 상강, 상강 깨기, 시킨 깨기에서 인승. 아, 내가 안 좋네. 일단은, 예, 내년에 구속돼서, 구속돼서 9년까지는 가지 않겠냐 하는 게, 일단은 저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주를 분석하는 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자 신축년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결론 내리면 제가 2018년 2월 4일 이후에, 검찰에 조사를 받고, 혹은 그 이후에 검찰 조사 받는 거는 뭐 그냥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도 될 수 있다. 그런 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구속이 됐다는 건 얼마나 갈 것이냐는 그때 다시 또 제가 판단을 해서 통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내년이 지금 사실 지금 10월 거의 말이지 않습니까? 한 3개월 남았어요. 11, 12, 1월 달까지 한 3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내년 2월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포토라인에 서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게 더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구속까지 갈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